이걸 내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음악. 뭐, 잠시만. 잠시만. 아 맞아 달링. 응. 요즘 내가 같이 뭘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마인크래프트 하실? 응? 마크에서 집 지으실? 누가 신혼집을 만들었어? 오파리가 만들었대잖아. 봉파리가 만들었대. 봉파리가 만들었대? 우리만의 집을 짓자고? 응.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럼 안 사는 거 아니야? 그렇고 보니까 그렇네. 아니면 스타듀밸리는 어때? 해본 적 있어? 있지. 나 스타듀밸리 한 번도 안 해봤어. 거기 이혼 경력도 있어. 다 달링을 만날 걸 생각해서 이혼을 한 거야. 약간 과거의 아픔을 잊자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다른 커플들하고 해가지고. 아니면 둘이서 해도 되고. 뭐든 좋아. 육봉 다 지금 결혼해 있다고. 맞아. 그러던데. 다 결혼했어 육봉 그룹. 요즘. 근데 우리만 끝이 정해져 있네. 아니지. 미래는 모르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남봉님하고 악형한테 뒤로 몰래 돈 쑤셔 놓을 테니까 넌 그냥 눈 감고 기다리기만 해. 내가 그러면 매력 어필을 해봐. 5개월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 지금? 본인의 장점. 5개월을 해야 되는 장점 말해보라고? 본인 어필. 일단은 좀 약간 성취감이라는 게 있을 좀 크게 느껴질지도 몰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공파리파의 과거는 굉장히 깨끗한 백지와도 같았다고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우결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낄지도 몰라. 이 우결이란 걸 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같이 있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어서 난 그 행복을 더 느껴보고 싶어. 왜 이렇게 연기 통했지? 진짜야.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좋아해서 더 해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지. 그냥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기회를 주는 건 어떨지. 매력 어필인 거 맞지? 그러게. 뭐 듣고 싶은 거라든가 그런 거 없어. 본인의 장점. 내 장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진짜 너무 뻔한 거밖에 없는데. 나 책임감이 넘쳐. 그리고 좀 여러 다방면의 능력이 좋아. 이런 걸 할 줄 안다고 하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지. 몰랐던. 예를 들어 단순한 것들부터 있잖아. 뭐 요리를 한다거나 편집을 한다거나 포토샵을 만진다던가. 뭐 게임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공부를 한다는 면에서도 있었고 그냥 영어 뭐 땜빵도 잘해. 납땜도 잘해. 다 할 수 있어. 이런저런 능력이 많아. 그리고? 요리도 잘해. 이건 자신 있어요, 은근. 근데 한국 와서 요리를 해줄 수 있지는 못하니까 그건 조금 아쉽다. 그러게. 한번 갈 수 있으면 가서 해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시국인지라. 이게 조금. 그 요즘 VR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져서. VR?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만 더 말해보자. 두 가지만 더? 매력 어필. 내가 얼굴에 철판 까는 건 잘해. 뭐든 시키는 거나 부탁할 거 있으면은 진짜 널 위해서 뒤져라고 할 수 있어. 눈치 같은 거 안 보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딴 데 눈 안 팔고 너만 좋아할 수 있어. 알겠어. 만약에 달링이 먼저 고민을 해. 아 근데 달링 진짜 입에 안 붙네. 바꿀래 그냥 이거? 뭐지? 내가 말해도 외국에서도 안 쓰는 말이라 너무 입에 안 감겨. 정말로 외국에서 뭐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 그냥 이제 서로 편하게 부를까 우리? 뭐라고? 그냥 누나라 부르고 나한테 공파라 하고. 진짜 괜찮겠어? 다른 데에서는 부인, 서방, 단단, 봉봉, 자기야, 인데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너랑 나랑만 누나, 공파야. 그건 또 그래. 애칭을 만들면 좋을 텐데. 미안.
아니야, 재채기였어? 응.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응. 약간 우리 달링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응. 견냥이 어때? 나는 기회 분명히 줬다. 아니야, 아니야. 좋아. 아니야. 그럼 진짜 견냥이 공멍이에? 응. 왜 나는 뭐가 좋을까라고 말을 해줬는데. 살려줘. 어? 살려줘. 누나 하자. 왜? 아 근데 진짜 괜찮아? 이거 진짜 괜찮겠어? 괜찮나? 응. 진짜? 부르기 안 불편해? 누나보다는 나은데. 아 누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응. 알겠어, 견냥이. 어 귀여운 것 같긴 해. 어울려 되게. 공몽이 그리고 견냥이로. 응. 이걸 내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치? 음악. 잠시만. 잠시만. 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질투하면 되게 구질구질하겠지? 묻는 거야 나한테? 어. 아니? 안 그래. 그래? 그럼 질투 조금만 해도 돼? 그러면 최근 거부터 한번 할게. 너 유튜브 각이라고 하지 말고 왜 다른 스트리머한테 의결하자는 말 아무렇지 않게 쉽게. 그게 진짜 이게 유튜브 각이 뭐 대부분이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면은 애초에 빌드업, 방송 빌드업 자체를 내가 의결로 진행이 되게끔 방향을 잡지 않았어 아무것도. 뭐 멘트를 치는 척 하면서 똥을 싼다던가 아니면은 일부러 바보 같은 걸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몰입을 못하게끔 한다던가 나름의 선을 지키면서 이제 장난을 쳤던 거였어. 정말 방송 재미를 위해서 단순히. 그래? 썰풀 때는 그냥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썰푸는 것 뿐이지? 어떤 썰 말하는 거야? 뭐 고백을 받았다. 좋겠다? 고백을 받았는데 거절한 경험이 있어서. 아니야 근데 그걸 굳이 막 기만을 한다거나 자랑하려고 했던 말들이 아니라 한 번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좋아하는 축에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고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라든가 우결라든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었던 거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거야. 뭐야 조금 감동인데? 나한테 뭐 바라고 싶은 거 있어? 바라는 거? 응.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진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거든 이게. 내가? 정말로? 그래서 조금의 이해와 가끔씩 설명을 조금씩 해주면 나 진짜 되게 빨리 배우거든. 공멍. 그냥 내가 그것만 조금 배려해주면 다 될까? 응,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배려해주면. 조금만? 이해 조금만 해주면. 이해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주접하는 견냥도 보고 싶긴 해. 왜? 아니. 왜, 뭐 주접해줄 거 있어?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데 웃기지 않아? 웃기다. 아니 전에도 반응이 이러고 지금도 반응.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데 웃기지 않아? 아까 그 말 하지 않았어? 아 이거 이렇게 반응을 똑같이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 그러니까 이걸 한 5번 4번 5번 하다 보면 내가 아니 아까 했잖아 하고 그럴 거잖아. 아니 잠시만 내가 한번 해볼게. 아 공파님. 예.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상실증에 걸린대요. 어이없지 않아요?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저 언제요? 지금 저 뭐함 하시는 거예요? 항공모함. 그 뭐야? 몰라도 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저번에도 이렇게 반응하셔가지고 제가 한 소리 했잖아요. 그럼 다른 반응을 좀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야 맞는. 제가 그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그래요. 자이님. 네. 진짜 예쁜 사람을 보면은 기억상실증이 걸린대요. 자이님. 진짜 예쁜 사람이 보면은 기억상실증이 걸린대요. 자이님. 진짜 예쁜 사람을 보면은 기억상실증이 걸린대요. 자이님. 진짜 예쁜 사람을 보면은 기억상실증이 걸린대요. 자이님. 내가 이거 진짜 처음 말하는 건데 기억상실증 걸린대 예쁜 사람 보면. 자이님.
예쁜 사람을 보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리는데 자 있네. 공파님. 네. 그거는 그 정도 텀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그거는 네. 기억상실이 아니라 네. 알츠하이머가 아닐까. 근데 자이님. 에에. 진짜 예쁜 사람 보면 기억상실증이 있는데요. 그만해라. 네. 근데 자이님. 예뻐요. 뭘 한다고. Show ya. Oh no.